꿈에 오남오녀를 낳았어요. 네. 얘가 엄마는 아니고요. 홍아! 애몸 안 돼. 일찍 없어, 쭈찌. 출산한 적은 없죠, 아가씨예요. 다른 소형견들이랑 진짜 잘 지내거든요. 얘랑 콩이랑 되게 자매처럼 컸거든요. 같이 젖을 물려줄 줄 알았어요. 이 강아지들이 엄마보다 누구하고 노는 것이 더 재밌어. 엄마는 그냥 움직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 점점 애들 흥미가 떨어져. 구석진 곳에 있어도 높은 데 있어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부부 입장에서는 참다 못 참아서 이러는 거 아니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행동이에요. 그냥 니네 이렇게 자꾸 함부로 이렇게 쫓아다니고 으르렁으르렁 내가 아웅거리고. 근데 보호자님이 자꾸 자기를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서 자꾸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야. 네가 피해 다니지 마.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도 이 강아지들한테 네가 리더로서의 어떤 힘을 보여줘. No. No, no. 안 돼. 거실에 이렇게 편하게 누워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두부야, 그동안 미안해.